138,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진SM입니다. 신진SM의 테마는 박용진이, 가, 있습니다. 신진SM, 은,는 동사는 2001년 설립되었으며 자체 보유기술로 제작된 정밀가공설비를 이용하여 기계산업의 기초부품인 표준 플레이트를 생산하여 관련 분야에 공급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국내외 총 40여 건의 가공설비 관련한 핵심 특허 보유. 상하면, 양측면 동시가공장치, 금속판재의 절개홈 이격장치, 금속판재 절삭용 원형 톱날 등 원가 절감 및 제작 효율 향상이 동사의 핵심 경쟁력임. 최근 자동화 설비 투자를 통해 BEP 통합 수주 시스템을 개발. 기업 개요 대시 표준 플레이트 생산 업체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의 정남면에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동사는 국내 최초로 표준 플레이트 시장에 진입한 업체로 주요 수요처는 산업 기계 설비 및 공작 기계 산업임. 대시 철판 가공 및 판매 업체인 주 신진에스코와 일본과 태국의 표준 플레이트 업체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회사 신진에스코의 부진에도 주력인 표준 플레이트, 금형 플레이트 등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외형 성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전방 기계산업의 생산 회복이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세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신진SM의 시가총액은 47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진SM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97위입니다. 신진SM의 상장 주식수는 1750만 3204 주입니다. 신진SM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진SM의 퍼은 7.4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1배, 43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번지억 원, 마이너스 2억 원, 4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억 원, 마이너스 11억 원, 46억 원입니다. 신진SM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0번지 85%이고 유보율은 1609.4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7.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51 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0.56이며 전일 대비해서 6.53 마이너스 0.9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진SM의 2022년 10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6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750원보다 6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4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진SM의 종가는 2685원이며 주가가 신진SM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진SM의 종가는 2685원이며 주가가 신진SM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신진SM은 는 거래량 88,201 흔화홉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0,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4,852주, 한국증권에서 9,5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684주, JP모간에서 7,68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68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9,344주, NH투자증권에서 8,245주, 삼성에서 6,391주, 한국증권에서 5,96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5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3,21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박용진 관련주 신진 SM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